올해는 품질이 낮은 비상품 감귤이 워낙 많다 보니 감귤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상황이 심각하다며 비상품 감귤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전국의 농수산물이 모이는 서울 가락시장. 이른 새벽 제주에서 올라온 감귤 경매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도매 상인들이 감귤 상자를 열어보니 도저히 팔기 힘든 비상품 감귤이 수두룩합니다. 꼭지가 시커멓게 썩어 있거나 알맹이가 드러날 정도로 절반 이상 짓물러진 감귤들이 눈에 띕니다. 너무 부패가 너무 많고 이게 우리가 갔다가 팔 때 2, 3일이 가질 않아. 여기서 이게 운동 가능해서 3, 4일이면 부패가 거의 30% 진행이 돼. 크기가 작아 출하가 금지된 1번과는 물론 탁구공만한 0번과까지 버젓이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번과 즉 상품으로 포장돼 올라왔지만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상처가 나서 쓸 수 없는 비상품 감귤들이 가득합니다. 양질의 제품 많이 출하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썩는 것도 많이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초창기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주산 감귤 홍보를 위해 가락시장을 찾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곳곳에서 비상품 감귤이 발견되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3월달까지 우리 단속관들도 노력을 더하겠고. 최근 눈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귤 수확이 중단되자 감귤값은 일시적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감귤 수확량의 30%를 차지해 사상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비상품 감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유통시장으로 흘러들면서 감귤 가격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